사력 있고 통찰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가까이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삶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요소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만물의 본질에 가닿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 책은 특이하게 저자가 48명의 세계적인 석학 리더들과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인터뷰를 해서 엮은 책인데요. 제목이 버려야 보인다 예요. 제가 밑줄 쳤던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예상 밖의 일을 예상하라. 어떤 일이든지 원래 예상한 시간보다 더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스케줄을 세워라. 하루 스케줄을 짤 때 15분이라는 완충장치를 반드시 끼워넣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정신없는 분주함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금 눈앞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적절한 완충 시간 없이 이 일에서 저 일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사람은 결코 명석함과 집중력을 얻지 못한다. 때로는 그냥 무작정 채소를 자르기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 자신의 직관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바로 잡으면 그만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 된다. 물론 요리 자체의 즐거움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리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일깨운다. 삶을 더 풍성하게 가꾸고 싶다면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 멀리 날려버리길.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무모한 꿈을 현실로 만들 방법은 비현실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뿐이다. 미지의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앞의 미래는 언제나 미지의 것이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추측한 일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내일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갖고 있지 않은 통제력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에게는 커다란 안정이 찾아온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흘러가듯 몸을 맡기면서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더불어 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내면 깊은 곳의 직감과 감정에 귀를 기울여보라. 때로는 당신의 직감과 마주하는 일이 불편하고 두렵기도 할 것이며 그 직감을 따르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동안 생각이 가로막아 왔을 뿐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펜을 들고 종이에 적어라. 근사하지 않아도 괜찮고 터무니없게 느껴져도 괜찮다. 일단 무조건 적어놓아라. 아무리 터무니없고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거기에는 훗날 멋진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날 씨앗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드시 처음부터 근사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당신이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멋지고 놀라운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지도 모른다. 참 지나고 보면 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사실 제일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걸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비현실적이었던 거죠.
그 순간에는 아, 나는 나의 욕구까지 희생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뭔가 가족을 위해서 정신 언제 차릴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이라고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길들을 제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 중에 제 인생에 도움이 된 거는 생각도 안 나요. 없다고 봐도 모방해요. 저는 중학교 때 컴퓨터를 처음 가졌는데 정말 잠도 안 자고 게임하고 웹사이트 만들고 심지어 아버지가 컴퓨터를 숨겼는데 그걸 또 찾아가지고 다 연결을 해서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히셨겠죠. 기가 막히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저를 먹여 살린 직업들은 전부 그때 혼자 독학한 것들이었어요. 이건 하나 단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거의 많은 것들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내가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래도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절충이라고 해야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거는 분명히 공부가 필요해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생각해봤을 때 정말 길게 못할 것 같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건 시도까지는 괜찮은데요. 해보고도 안 되겠으면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일을 늦추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민경 장군이 그랬듯 고민은 주문을 늦출 뿐, 먹고 싶은 거 어차피 먹게 되잖아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빨리 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물건도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에 다다르신 미니멀리스트들은 아예 써보지 않은 분야의 제품이 나와도 아, 난 이런 거 안 쓰는 사람인 거 알아. 이제 딱 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20대 초반 미니멀리스트, 10대, 아직 본인의 취향을 잘 모를 때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빨리 써보고 빨리 느끼고 가지든지 처분하든지 결정하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는 것도, 그게 절대 평생 그렇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물건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뭐 제품만 바뀌는 거지, 만약에 미스트를 하나 쓴다고 하면 미스트라는 영역, 새로운 영역의 스킨케어 제품을 내가 쓰는 사람인지 안 쓰는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경험인 거죠. 미스트라는 게 뭔지 궁금한 사람은 일단 아무거나 사보고, 좋네 나쁘네를 떠나서 그걸 안 쓰던 사람이 계속 쓸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디로션을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절대 바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핸드크림도. 이런 경우는 제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그런 그 분야, 그러니까 바디크림이라는 분야의 제품 자체를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걸 하루빨리 깨달을수록 돈 낭비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존 스타인백의 1952년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리는 다음과 같이 칼을 책망한다. 쉬운 길로 갈 생각은 마. 내 조상을 빌미로 발뺌하기는 너무 쉽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내가 한 일이야. 네 엄마가 한 게 아니라고. 남 탓을 통해 되찾는 것처럼 보이는 통제력은 환상이고 찰나이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소리치거나 손가락질하느라 비유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력을 빼앗기는 셈이다. 이렇게 감정에 압도당했을 때는 그 누구도 통제력을 지닐 수 없다. 그러는 사이 진짜 문제는 방치된다.
탓할 거리를 찾는데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데 그것을 쓰라. 남을 미워할 때 손상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피곤하다는 기분은 사실 육체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정신 상태에 더 가까우므로 피곤하다는 생각일랑 접고 그동안 미뤄온 일들을 시작하라. 변화를 받아들여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다른 삶의 방식에 편견을 갖지 마라. 당신이 높게 평가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폭넓게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천재라는 낙인을 믿지 마라. 천재라는 이름에 연연하지 마라.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목소리는 내 안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남들이 뭐라 하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 살다가는 자신의 꿈을 쫓지 못하는 인생,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남을지 모른다. 성장에 수반되는 고통은 일시적이다. 성장하지 않는 것,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신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것이야말로 끊임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심장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이 책은 좀 나름 다 성공한 사람들이 참여한 책이라서 뭐 안전한 길을 가라 이런 내용은 잘 없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다 성공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단락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도전을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만 놓으면, 사실 그게 진짜 묻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정말 평생 그것과 관련된 걸 볼 때마다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시도라도 해보고, 아, 이게 내가 생각보다 해보니까 의외로 내 길이 아니었네? 둘 다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 마음의 무게? 그것을 봤을 때 내가 가지는 마음의 무게가 틀려요. 인생은 정말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의 인정이 먼저 온 게 아니면 되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런 칭찬 한 번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제가 봐도 별로예요. 근데 뭔가 주위에서는 갑자기 칭찬을 해. 근데 이게 이 분야가 내가 정말 신경 쓰는 분야라면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한 번쯤 하고 끝나버리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진짜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분야의 거는 내 스스로의 인정이 먼저 오지 않으면 되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 내가 인정해. 그럼 남이 뭐라 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뭐지? 질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뻔뻔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자신감도 넘치고 일단 스스로에 대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본인이 인정하는 내 모습. 인생 뭐가 많죠. 인생 뭐가 많지만 또 뭐가 없는 것도 인생이잖아요.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제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마음속에 품고 계신 일,
계속 생각하시다가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